라이프톡 부모. 자, 키에 대한 기대치가 뭐 어느 정도 네. 아이도 다 높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작지도 않은데 우리 애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의 이런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도 알아서 스스로 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째지?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정도로의 그 작은 키의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임의로 저신장이라는 정의를 두는데요. 그게 100명. 쉽게 말하면은 같은 연령, 같은 성별, 네. 같은 나이에 됩니다. 그 아이의 임의로 100명을 뽑았을 때 키 작은 아이부터 키 큰 아이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키 작은 순서대로 1, 2, 3번, 네. 그걸 3백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3명은 일단 키가 작다라고 정의는 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단지 이 3백분율에 드는 아이들은 일단 검사를 해보든지 체크를 해보든지 해서 네.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후크입니까 애들이?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그 성장통이 온다는 거 그런 거는 대충 몇 살 때쯤 오는 거예요? 성장통은 대개 한 두세 살 이후부터 자기 표현할 때부터 네. 많이 가는 사람 아이들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는데요. 네. 대개는 초등학교까지 성장통이 있습니다. 네네. 만 3살 되는 아이 같은 경우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녀가 요만큼 컸는데 요게 애가 나중에 클 때 지금 상위 10%라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 그 정상적인 도표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도표에서 잘 성장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 건지 과연 아니면 얘가 진짜 검사가 필요한 건지 그걸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 네.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첫 번째, 같은 성별 연령 100명 중 키가 세 번째 이내로 작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3%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 두 번째, 같은 성별 연령의 평균보다 10cm 이상 작다. 아, 네. 요 정도면 좀 눈에 띄게 작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아마 많이 작죠. 3%를 계산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이 기준이 좀 엄마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세 번째, 1년에 4cm 이하로 성장한다. 네. 내 얘기 같은데. 이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네. 분비 결핍증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쑥쑥 크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평소에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성장이 느려지거나 멈췄다. 네, 이런 경우에도 의심이 되면 네. 이걸로 진단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이걸로 우리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판단됐을 때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아까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가요 어머님들께서 좀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하실 것 같아서 네. 2007년 표준 성장 도표하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신장 자가 진단법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네.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가 진단을 해서 키가 작네,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아 좀 의심이 된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인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신장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병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무슨 원인이 나쁜 원인이 있나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인이 키가 작은 원인은 매우 다양해요. 근데 이제 흔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가장 흔한 것은 사춘기가 늦게 오는 사춘기 지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 가서도 컸다는. 네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보통 때 청소년 소아 때는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제일 흔하고요. 그런 여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있고 예. 근데 남자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성이에요. 이건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도 좀 작을 경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사춘기 지연증과 가족성 저신장은 사실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질환들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이런 경우는 물론 키가 작고 왜소하지만
진단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대개는 입원을 합니다. 네. 입원시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진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터너 증후군이라는 특수 염색체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여자 아이들한테만 생기는 키 작은 병인데 요거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고 난소 기능이 약화돼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변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나이가 돼서 키도 작으면서 가슴 발달이 없다든지 생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쪽에서 진단을 내리는 수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콩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이 성장호르몬의 기능이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병들은 꼭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금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도 되고요. 그래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주고 요즘 최근에 많은 이제 이슈가 되는 어릴 때 작게 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자궁 내 성장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재태 기간, 임신 기간에 비해서 너무 몸무게가 작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주 10달을 다 채운데도 2.5kg이 안 된다면은 그건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은 커서도 이런 아이들의 한 10%에서 15%가 키가 계속 작다는 거예요. 따라잡기를 못하고 작게 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작게 난 아이들이 너무 크게 키우려고 과잉된 칼로리를 주고 또 비만을 만들 경우 굉장히 성인병에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작게 난 아이들을 일부러 억지로 크게 키운다고 과잉된 영양 섭취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자연의 섭리처럼 그 아이가 작게 태어난 데는 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 있어요. 거다라고 좀 그렇죠. 받아들이시는 것도 좀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아, 그것도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작은 양반들이 오래 산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또 이렇게 좀 키도 작고 다부지신 체격들이 훨씬 더 건강하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다만 이 작게 태어난 애들 중에서 대부분은 한 85%에서 90%는 작게 태어났지만 최종 성인 시장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에서 15% 따라잡기 성장이 되지 않아서 최종 성인 신장기에 손해를 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따라잡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이 있어요. 만 48개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소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걸 할 때 계속 키 체중 비율을 추적하면서 이상이 있다 판단이 됐을 때에는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군요. 선생님께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 이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약국 돌아다니다 보면은 키 크는 아이들 먹는 뭐 캔디류의 있어요. 약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젤 타입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키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거의 그냥 허리가 위로 막 가 있는 애들만 있잖아요. 네. 그거 어때요? 그런 그 효과 있어요? 현재 키를 키운다는 그 약제나 무슨 음식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현재로서는 성장 호르몬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는 약제고요. 그다음에 먹는 약이나 뭐 먹는 방법, 어떤 다른 운동 뭐 이런 모든 게 성장 키를 따로 키운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먹는 거로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거네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성장 호르몬 주사만 이 과학적인 증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일선에서 난 이거 먹고 컸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먹고 클 키였으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박자 그렇죠. 이제 그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그 이상 컸을 걸로 확신합니다. 어차피 클 키였다. 이렇게 보셔야 생겼구나. 되는 거죠. 콩나물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가 아까 주사 말씀하셔서요. 사실은 주변에도 요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는 친구들, 그 성조숙증이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비용을 얼핏 들으니까 맞아요. 비싸다더라. 지금 이제 요즘 엄마들이 관심 있는 게 성장 호르몬 쪽에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춘기를 억제시키는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에서 보험으로 적응증이 되는 아까 몇몇 질환들은 보험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싸긴 한데 문제는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싼 편이에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은데 단지 제대로 적응증을 골라서 제대로 성장 호르몬을 써야 될 경우에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잘 진단을 내리고 네. 잘 분석을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 꼭 적절한 양을 맞는 건지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네. 요즘 제 키아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성조숙증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뭐 아들은 잘 모르겠는데 딸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한 8, 9살 됐을 때부터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예. 이 성조숙증 환자가 2006년에는 6,400여 명이었는데 작년에 무려 75,900여 명, 12배가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 늘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로 이렇게 그냥 진단을 그 예전에는 우리가 안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궁금했어요.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성조숙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부모님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성조숙증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남자 같으면 9살, 만 9살, 네. 여자 같으면 만 8세 이전에 사춘기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요즘 대부분 그 우려하는 여아들, 특히 여자아이들의 우려하는 그런 조숙증은 네. 대개 8세 넘어서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사춘기 조숙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인데 빠른 거지. 병은 아닙니다. 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다 성조숙증으로 생각한다면 네.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자막이 이제 잠깐 나갔었잖아요.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8세 미만인데 여자아이가 유방이 발달했거나 만 9세 미만의 남자아이가 고환이 커진다. 근데 이거는 아빠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들 거를 확인하기에는 난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네. 9살 미만의 남아라니까 9살 미만은 괜찮지. 그래도 엄마가 볼만하지.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큰 건가 작은 건가 이걸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를 몇 살부터는 그거를 잘 봐. 머물이 잡혔나, 네. 뭐 고환이 커졌나 이렇게 자꾸 만져보고 이럴 순 없거든요. 네네. 아이들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나? 안 그래도 신체 변화가 시작되는 네. 시기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엄마는 여아를 또 아빠는 남아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욕하면서 이렇게 씻겨주면서 또 자연스러운 스킨십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예,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외모적인 면에서도 드러나는 게 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그게 이제 사춘기의 시작 증세예요. 네.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가슴이 도드라지고 발달되는 게 이제 발견이 쉬운데 네. 남자아이들은 참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늦게 발견하는 수가 많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성장이 좀 빠르다 네. 혹은 남들보다 너무 많이 크다 네. 이럴 때는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목소리 변하고 여드름도 나고 또 성격도 변하고 이런 거를 보고 관찰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성조숙증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조숙증의 원인에는 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뇌 종양이나 혹은 난소 종양 같이 큰 무서운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고민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다음 진짜 많이 와요. 진짜 그러니까. 많이 오는데 자, 성조숙증 치료제를 맞으면 성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불임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까지요? 말이 있던데 와. 사실인가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죠. 그렇죠. 약제로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그 성조숙증 치료제는 네. 성조숙증 치료에만 쓰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끝나면은 정상적인 호르몬
다 네. 분비되기 때문에 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 유나 민난 어머님께서 뼈 나이는 네. 어린데 가슴 멍울은 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성조숙증에는 진짜 성조숙증이 있고 가짜 성조숙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진성 가성 네.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저런 경우는 가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가슴 발달, 단순 네네. 유방 조기 발달이라고 그러는데 성조숙증 분류에는 들지만 저런 경우는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저절로 가는데 그 추적은 해야 됩니다. 아. 앞으로 관찰해서 진성 성조숙증으로 발전할지 그거는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은 어떤 조치나 이런 검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대. 네. 아, 네. 그래도 제일 간단한 게 모르겠으면 일단 의사한테 네, 물어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가슴 조금 나왔다고 자꾸 그냥 엄마들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일단은 여쭤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저희가요 우리 아이의 숨은 키 찾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이 10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토크 부모. 자, 제가 실시간 투표 네. 네, 진행을 했는데 과연 어머님들이 솔직하게 투표를 해주셨을까 나 1번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결과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네. 야, 거의 압승이네. 압승. 약 50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아들은 180cm 딸은 165cm 에이. 이상은 돼야 된다. 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부모를 시청하고 계신 네. 부모 여러분들, 예, 본인 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유전이라는데 일단 나를 한번 돌아봐야죠. 지금 유전이 70%라는데 지금. 야, 근데 사실은 우리처럼 뭐 작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괜찮은데 네. 오늘은 나와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두 분이 다 키가 크세요. 또 크시네 또. 특히 또 우리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 너무 키가 크셔가지고 네. 여자치고 진짜 큰 키시잖아요. 아, 이제는 평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평균이 그럼 난 어떻게 알아? 네, 어쨌든 어머님들이 이렇게 참 솔직하게 투표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 말씀드렸던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셔도 네. 내 아이한테 충분한 영양소를 잘 공급하고 잘 키워주기만 한다면 뭐 180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 키를 끌어내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를 좀 예,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가 지금 이거 먹는 거는 나중에 뭐가 되고 이거 먹는 그러니까 엄마가 차려준 음식, 웰빙 음식 많이 그래요. 먹고 쑥쑥 자라라. 네. 우리 아들 딸들아. 우리 김은희님께서 아이코 투표를 못했네요 이러셨는데 열심히 보시느라고 그랬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눈 댓글창 닫아보겠습니다. 받쳐야 댓글. 자. 아, 숨은 키를 찾는 게 이렇게까지 엄마들한테 중요한 일이었군요.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방송에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더욱더 뜨거운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잘 먹고 잘 놀고 네. 잘 자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우리 아이한테 네. 사랑을 듬뿍 주는 거. 그렇습니다. 작아도 커도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 사랑도 듬뿍 주고 반찬도 듬뿍 주고 스트레스는 주지 말고. 네네. 갑시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떤 방송 준비되어 있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요. 속 터져도 네. 내 자식 그 후 이야기입니다. 아, 예, AS군요. 그래서, 예, AS입니다. 네. 애프터 서비스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부모 처세술에서는요. 나는 어떤 부모일까?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숨은 키를 찾아주기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서 교수님 그리고 홍 박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덥지만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톡 부모.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애들 보다 보면은 네. 약 많이 먹는 애들, 약 많이 먹는 애들 엄마들이 약 때문에.